굉장히 구체적인 일일 수 있는 네. 같이 모여 있어요. 이 전라운 네. 어떻게 모아 봐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건물을 아 건물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건물 집사람 부인 말을 잘 들으면요 부인이 뭐예요? 부인 You are my sunshine, my only. 무겁지? 아 뭐 한 평생 행복해 마누라 사랑. 자기 올라오는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다시 태어나 결혼 안 할 거야. 멤버들끼리의 불화도 있잖아요. 지금도 싸워요, 사실. 지금 우리가 다 아저씨들이고 다 어떻게 가족인데 막 욕하면서 싸워요? 막 욕하면서 싸워요? 아, 창피한 얘기인데 막 주먹 다짐도 해요. 잠깐만요. 요즘요? 지금 YB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그 YB 드럼 치는 분이랑 선하게 생긴 이분이랑 그 남자들은 그게 그래도 우정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무슨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상대방을 때리는 데 주먹으로. 홍룡은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무대 올라가기 전에 너무 싸워가지고 다 이제 한마디도 안 하고 다 무대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긴 해요 이제. 하다가 이렇게 드럼 괜찮네. 그거 가지고 한번 헤드맨 드럼 그러니까 말 없이 음악을 하다 그냥 풀려요. 저절로 좀 있는데 저기 어? 네? 저기 네 어디 뭐 안에 치킨 배달 치킨 배달 저기 저기 네 어디 뭐 안에 치킨 배달부 치킨 배달부 아까 치킨 시켰거든요. 어? 이게 음식 시켰죠? 어, 네 들어오세요. 이게 음식 시켰죠? 어, 네 들어오세요. 깜짝 놀랐어.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가져서 싸왔어. 어머. 아,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아니, 죄송하긴요. 불쑥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날씨가 얼마예요? 형, 이거요. 제가 오다가 꽃게탕을 먹는데 생각이 나서 지금 사갖고 왔어요. 아유, 하철 씨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너무. 저 얘기 듣고 내가 책도 보내줬는데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그럼요. 예. 자, 앉으세요. 이제 앉으세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써주시죠. 나 지금 꿈꾸는 것 같아요. 산 거야? 예. 지금 기상해. 예. 하철 씨 왜 안 앉으세요? 예? 하세요? 예. 어? 앉아야죠. 아, 뭐 오늘 선수들이 뭐 서름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아야. 반가워요. 네, 네. 저기 하철 씨가 아까 얘기할 때 박찬호 씨를 운동선수로서 좋아하고 존경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저는 급하게 연락 드렸는데 제가 축구선수로서 하고 싶은 일을 야구선수로서 먼저 하시니까 저도 유럽에서 진짜 훌륭한 선수 돼서 한국에서 꼭 은퇴하고 싶거든요. 그래요? 네. 너무 반가워요, 진짜. 사실 근데 제가 팬이거든요. 네. 그 애국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막 애국심 생긴 거예요. 락 네. 버전 애국가요? 예. 윤도현 씨 노래 뭐 아는 거 있어요? 아유, 뭐 많죠. 사랑 나도 사랑 두 개 한 거 있잖아요. 사랑 투. 사랑 두 개. 사랑 두 개. 아닌가? 찬호랑 부르세요 이제. 네. 아, 찬호랑. 진짜. 아, 예. 와. 찬호. 바로 이렇게 부르더라고 아까 네? 보니까. 찬호야 반갑다. 네. 그리고 깍듯해요 또 선배들한테.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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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정말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의 수지와 이런 거잖아요. 지금 10대들한테는 수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10대 때는 아, 감사합니다. 저 오연경 뭐 이랬는데 그랬단다. 네. 모를 거야. 네. 저 아무것도 모르... 미스코리아 때 태어났더라고요. 잘 모르지?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때 89년도 미스코리아 진이 오연경 씨였고 선이 고현정 씨였네? 네. 야, 그 89년도가 경쟁이 아주 대단했구나. 얼마 전에 보니까 유현진 요즘 잘하잖아요. 네. 요즘 유현진 선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깨가 들썩들썩 하지 않아요? 또 현진이 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현진이 잘할 때 현진 부모님이 관중석에서 막 연세를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는 우리 부모님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부모님이 정말 그때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직접 봤으면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뿌듯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그래서 다시 또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아 이제는 느낄 거야. 지나간 얘긴데.